안녕하십니까. 리얼 방송 리얼 TV 국민모터스의 양 대표입니다. 저희 국민모터스 채널은 중고차 채널이면서 솔직 담백하게 그냥 진솔된 영상만 바로바로 편집 없이 원테이크로 쭉 진행하는 그런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숨기거나 속이거나 뭐 편집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쭉 그냥 한 번에 그냥 진행이 되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또 소개해드릴 차량이 BMW 520D 차량이고요. 요 차량입니다. 네, 520D 차량. 네,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 짙은 회색이죠. BMW 5시리즈 520D G30 모델이에요. 520D X드라이브 M 스포츠 플러스입니다. 주행 거리는 11만 9천 킬로 정도 나와 있고요. 17년식이고 차량 경정비 전체 완료되어 있는 차량이고 차량 상태 좋습니다. 가격 절충은 여기서 가능하신 거고, 예, 저희 구독자분들은 구독자 가격에 드립니다. 전액 할부 가능하시고요. 예, 돈 하나 없이 그냥 구입도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이시죠. 전액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성능 점검 기록부고요. 요거를 제가 좀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야지 잘 찍히더라고요. 연식은 2018년식이고요. 최초 등록 날짜는 2012년 11월 29일 날 최초로 등록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용 연료는 디젤 경유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주행 거리 및 계기판 상태 양호하고 주행 거리는 연식 대비해서 많은 편에 속합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1만 9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튜닝 이력 없고 특별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있어요. 용도 변경은 용도 변경은 있는데 이게 렌트 이력이 있을 겁니다. 렌트 이력이. 그 다음에 리콜 대상 해당 사항 없고요. 사고 이력을 보시게 되면 단순 수리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동차 세부 상태가 있는데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양호한 판정을 받았고요. 적정하고 그 작동 상태 불량이라든지 미세 누유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는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키는 자 보시게 되면 키는 이렇게 두 개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 타이어 상태를 보시게 되면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거의 90%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90% 가까이 남아 있고 휠 상태 그 똑같은 다크 그레이 그 이게 메탈 크롬이죠. 메탈 크롬 색상으로 저희가 전면 다 도장을 했습니다. 새롭게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뒷타이어 상태도 보시게 되면 거의 한 60% 이상 정도 남아 있네요. 60% 정도 가까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휠 상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도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 60% 정도 가까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휠 상태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이게 겨울철 타이어예요. 윈터 타이어라고 그러죠. 스노우 타이어. 네, 스노우 타이어도 뭐 그 주행하시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으세요. 그 타이어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게 90% 가까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바퀴에 이렇게 돌이 박혀 있어서 제가 돌을 좀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90% 가까이 남아 있고 휠 도장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휠을 도장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시 했기 때문에 새 거라고 보시면 돼요. 휠 상태 거의 스크래치도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다음에 네. 여기 앞문짝 운전석 앞문짝이에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있네요. 여기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작동 스위치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가죽 상태 보이시죠? 운전석 시트입니다. 네, 그 가죽 상태 다 좋고요.
쿠션감 다 살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컬팅 들어가 있는 그런 가죽이고요. 그다음 밑에는 코일 매트가 깔려 있죠. 밑에는 코일 매트고요. 제가 스타트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퍼포먼스. 네. 각종 경고등 다 소등 됐고요. 네, 주유하라고 경고등 문구가 뜨네요. 요거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자,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다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반자율 주행이죠. 반자율 주행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차간, 앞에 차간 거리 유지, 예,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핸들 리모컨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요 뒤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그 오토 하이빔 어시스트 시스템이죠. 그 다음 위에가 이제 그 트립 요거 그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트립 보이시죠? 119,112km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이 이렇게 그 터치식으로 돼 있어요. 터치식으로 에어컨을 끄겠습니다. 끄고 얘가 그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고요. 여기 위에가 오디오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거는 다 여기 DIS에서 작동이 됩니다.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차량 상태라든지 내 차량 뭐 이렇게 해서 차량 상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설정, 타이어 뭐 다 공기압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체크 컨트롤, 주행거리 가능 주유만 나와 있고요. 네, 나머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경고등 떠 있는 시스템이. 그리고 타이어 상태 괜찮고.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차량이나 이런 거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알림 나와 있는 게 경고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자, CC 메시지. 네, 주행거리 가는 거리 45km 주유하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이 DIS로 작동을 다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드라이브 모드고요. 모드가 나와 있고 주차 감지 센서, 어라운드 뷰 시스템, 그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딩 시스템,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시동을 좀 끄고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선루프가 이렇게, 네, 선루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하이패스가 여기 달려 있죠. 하이패스가 ECM 룸밀러예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2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수납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USB 단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컵홀더. 그 다음에 여기 이 보조 수납 공간. 네. 그리고 이제 내려서 뒷좌석 운전석 뒷좌석을 보시게 되면, 네, 뒷좌석 문 상태입니다. 예,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관리 상태 좋아요. 여기 가죽이 여기가 해져 있네. 여기가 까졌습니다. 여기가. 요거는 가죽을 제가 복원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그 다음에 여기 전체적으로 가죽 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요게 오게티네요. 그리고 요것도 햇빛 가리개가 있어요. 뒷좌석에. 네, 햇빛 가리개. 이것도 이제 옵션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운전석 뒷좌석 그 실내 영상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가죽 상태 여기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가죽 상태, 예, 깨끗하죠. 가죽 상태 좋습니다. 깨끗하고 어디 뭐 이렇게 해진 곳은 없어요. 이쪽은. 그리고 실내
오디오, 아, 그 에어컨 공조 시스템, 여기 뒷좌석입니다.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죠. 여기 송풍구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뒷좌석에 이렇게 그 조명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죠. 네, 파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 작동 스위치. 그 다음에 그 내부 실내 트렁크. 이게 트렁크가 굉장히 깊습니다. 520D가. 그래서 그 깊은 그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네, 트렁크 공간, 수납 공간입니다. 그리고 순정 그 매트. 순정 매트 시트예요. 그리고 보게 되면 이쪽은 뭐 이렇게 여는 게 어딨냐? 여는 게 어딨냐? 이거 어떻게 열지? 제가 이게 원래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아유, 이걸 제가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죠. 여기는 또 간단한 수납 공간이네요. 공구통, 공구 박스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열어야 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열까요? 아, 이거를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열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그 실내 공간을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잠깐만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한 번도 스톱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스톱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일단 잠깐만요. 네, 여러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배터리 들어가는 곳이네요. 뒷좌석, 여기 밑에 배터리 들어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터리를 갈 일이 없으면 굳이 열 필요가 없네요. 제가 괜히 열었습니다. 네. 궁금증은 해결이 되셨나요?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시 이 작동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네, 조수석 뒷 문짝이에요. 조수석 뒷 문짝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여기도 다 마찬가지. 가족 상태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여기 어디였냐, 여기 있네요. 여기가 약간 살짝 이렇게 까져 있습니다. 이걸 또 제가 복원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햇빛 가리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햇빛 가리개. 여름철에 굉장히 햇빛이 뜨거울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조수석 뒤쪽에서 바라본 실내 영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이아몬드 컬팅 그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그런 가죽이에요. 그냥 일반 민무늬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죠. 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가죽 상태는 이런데 의자나 이런 데는 굉장히 다 좋습니다. 지금 문짝 있는 데만 뭐가 이렇게 그 물건을 싣다가 이렇게 찍힌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제가 복원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리얼 방송이죠. 100% 리얼입니다. 전혀 뭐 보태거나 빼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저희는 보여드립니다. 여기 이제 그 조수석 그 문짝이에요. 네, 가죽 상태나 이런 거 굉장히 좋죠. 여기는 어디 뭐 까지거나 해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 여기도 그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 조수석 가죽 상태 핏이 다 살아 있고요. 쿠션감 다 좋습니다. 가죽 상태 좋고요. 여기도 다이아몬드 컬팅 그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가죽 상태 다 좋죠. 좋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조수석 쪽에서 바라본 앞 실내 공간 영상이에요. 모습입니다. 네,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게티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가죽 복원 두 군데 그거 제가 해놓도록 할게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M 스포츠 플러스 버전이라서 이렇게 M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도 마찬가지인 게 M 범퍼죠. 네, 이렇게 하단 부분이 다 M 범퍼 M 버전 스타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휠도 M 휠이에요. 네, 여기도 M 로고가 이렇게 딱 박혀 있죠. 네, M 로고가.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라이트나 이런 전조등 작동 상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동을 좀 걸고, 네, 시동을 걸고요. 자, 라이트를 오토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개등 켜고요. 그 다음에 그 비상등 켜놓고요. 자, 이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O 시리즈 G30 520D M 스포츠 플러스의 X 드라이브 버전입니다. 자, 다크 그레이 G색이고요. 전체 전조등 라이트 잘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 깜빡이도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저 밑에 보시게 되면 안개등 작동 잘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측면으로 보셨을 때 여기 사이드 리피터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뒤쪽에 보시게 되면, 네, 뒤쪽에 라이트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깜빡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다크그레이 G색이 차량 관리하실 때는 굉장히 좋아요. 되게 편합니다. 흰색보다 더 편해요. 그리고 색깔이 여러 군데 잘 맞기 때문에 어떤 옷 스타일이든 어떤 그 나만의 패션이 있던지 간에 그 어떤 부분에서는 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제가 소개해드린 차량은 BMW 5 시리즈 520D G30 버전으로 나온 X드라이브 M 스포츠 플러스 그 모델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일단 시동을 좀 끄겠습니다. 자, 시동을 끄기 전에 엔진 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거 두 번 당겨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열었습니다. 네, 엔진 룸 상태. 엔진 소리 들어보시죠. 네, 간헐적 떨림이라든지 부조 현상 뭐 이렇게 끊김 현상 전혀 없고요. 엔진 소리 힘차고 우렁찹니다. 예, 소리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 여기 그 앞에 본네트 실내 공간을 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죠. 독일 차가 진짜 엔진룸 방음이 굉장히 좋아요. 아직까지도 저희 나라에서는 국내산은 그렇게 이렇게 방음이 아무래도 독일산이나 이런 그 외제차들보다는 그 방음 기술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그 이 차량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장 모든 분들이 그 기다리시던 금액이겠죠. 국민모터스 중고차 채널, 굉장히 깨끗한 중고차입니다. 그런 중고차들만 저희가 판매를 하고요.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차량들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말 저희랑 거래를 한번 해보시면 진짜 10년, 20년 넘게 그렇게 그 계속 꾸준한 인연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 애용해 주시고요. 이 차량은 제가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나 이렇게 그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3천 이거를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이게 제일 진짜 이게 되게 힘듭니다. 제가 저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3,500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0. 진짜 믿기지 않는 가격이고요. 전국 최저가 보증합니다. 약속드리고요. 진짜 최대한 진짜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들만 소개를 해드리니까는요. 진짜 믿고 구입해 주셔도 되십니다. 그냥 뭐볼 것도 없습니다. 진짜 저만 보고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깨끗한 중고차, 클린한 중고차, 끝까지 한번 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차량들로 계속 그 인사드리는 그런 그 국민모터스의 양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